SNS 시대라고 그러죠. 근데 이 SNS 시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네트워킹. 방송통신 융합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오니까 뭔가가 새로운 OS가 나타나야 된다. 그리고 그 시대는 분명히 컨텐츠가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. 이 컨텐츠의 시대인데 컨텐츠는 뭐예요? 창조력, 창의력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. 그 시대를 규정을 하는 게 이 컨텐츠 규정을 합니다. 이 창의 시대에 컨텐츠 산업이 우위에 서려고 하면은 융복합을 잘해야 됩니다. 이 컨텐츠 산업은 기계랍니까?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제조업보다 컨텐츠 산업이 고용 효과도 굉장히 높다.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. 이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들 더 이상 검색만 하지 말고 사색도 좀 해라. 여러분들께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지금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같이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. 오늘 강의는 정말 명강의였습니다. 장관님 통해서 문화 콘텐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. 창조 경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문화 콘텐츠다.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